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워크웨어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코롱워크웨어.com을 오픈했습니다. 코롱워크웨어.com은 워크웨어의 주문과 납품을 위한 B2B 비즈니스 사이트로 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워크웨어 포트폴리오와 제조, 항공, 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근무복 기능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제조 부문이 확대되는 타이어 코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빈증성의 타이어 코드 생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이번 증설은 연간 생산량 19,200톤 규모로 완공 시 기존 대비 2배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증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타이어 코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코롱몰이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로 쇼핑하는 듯한 경험을 극대화한 코롱몰 라이브쇼를 전개합니다. 브랜드의 콘셉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 매장인 만큼 단순 판매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라이브 콘텐츠를 내세우겠다는 취지이고요. 4월 22일 첫 방송에는 와글, 4월 29일에는 럭키슈에트를 진행했고 매주 새로운 브랜드 콘텐츠를 코롱몰 앱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롱 글로벌이 변화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하늘채 레이어드 홈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하늘채 레이어드 홈은 집의 기본 기능인 휴식 공간의 역할에 업무와 학습, 취미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머무는 공간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개념을 바꾼 것이 특징인데요. 칸칸 모듈을 통해 거주자가 직접 집 구조를 바꾸거나 테라스, 발코니 등 공간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코롱 베니트가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들이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 슈퍼히어로 베니트맨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슈퍼히어로로 묘사된 베니트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홈 IoT 플랫폼 IOK, 그룹 메신저 코롱톡, 알플레나 등의 혁신적인 IT 서비스를 통해 일상에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